그 후로부터 특히 감사하게 저 한현희 회장님이 네. 엄청난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 국내의병 활성화에 힘을 합쳐서 모이고 모이고 해서 정말 입양의 문화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하게 됐죠. 그리고 또 결과도 너무 좋았고. 저도 어찌 보면은 그 한현희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아, 공개 입양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수많은 분들, 현재 입양하신 수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2000년에 온누리교회에서 입양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러브체인이란 이름으로 1, 2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 갔지? 라고 했는데, 시작은 입양 운동이라고 했는데 하신 모든 분들이 비밀 입양이니까, 비밀 입양이니까 어떻게 나서질 모여요. 못하지. 네. 그렇죠. 그렇지. 시작은 했는데 이어질 그렇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렇죠. 비밀 입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에 새롭게 시작한 현재 입양 운동은 공개 입양이어서 저도 어찌 보면 장로님한테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한현희 회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이제 입양한 걸 보면 아마도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제 입양되셨을 때는 당연히 거기는 이제 그 공개 입양이랑 그렇죠. 그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게 내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공개 입양으로 자라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국에 그 홍보회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양부모 입장으로 볼 때는 공개 입양을 하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 그래서 처음엔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게 키우는 것이 비밀로 키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존중을 해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도 여기서도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못 하지요. 그 그래요, 부모님들의 맞아요. 선택인데 그것을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주고 그래도 이제 함께 공개 입양을 통해서 같이 키우겠다 하면 우리가 모이고 같이 모여서 모여서, 정말 특히 그 언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입양의 삶을 나눌 때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겠어요. 그쵸.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입양가족 대회를 할때 2000년도에 그 모토가 입양 이제 우리도 할 때가 아닌가 그거였습니다. 그거로서 멋있네요.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입양 이제 우리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정말 한현희 회장님하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그때 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수많은 입양 가족들이 모이고 모이고 해서 우리 단체가 세워진 거고 감사하게도 이제 28군데 그 우리 지부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우리 엠팩 한국입양홍보에서 난 여러 아주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단체를 설립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입양 홍보 활동, 입양을 위해서 법적으로 또 이제 노력하고 좀 아름다운 더 좋은 입양법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입양 가정 연대도 있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공개 입양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한국에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어려웠던 점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입양 부도저식으로 부모들이. 밀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이제, 따르라 막 이러시면서.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처음에 나와서 공개 입양을 주장할 때, 제가 입양 기관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 비전을 다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의 한국의 입양 문화는 공개 이렇게 입양입니다. 공개 입양 부모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주 진급이 높으신 부장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한국은 그게 안 된다. 아직 이르다. 공개 입양 그거는 먼 미래의 얘기지. 지금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면서 그냥 저는 속으로 두고 봐라. 내가 하고 말 테야.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 맞으셨네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 지금 공개 입양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한몇 프로 됩니까? 했더니 1%도 안 된대. 입양 기관에서. 그쵸, 단어 그런데 자체도 낯선 거니까. 근데 입양 홍보를 계속하고 이제 한국 입양 홍보를 해서 입양이 계속 홍보되다 10년이 된 차에 제가 같은 입양 기관에 가서
거기 복지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공개 입양을 선택하는 젊은 분들이 한 부부들이 한 몇 프로 됩니까? 물어봤더니 50%를 넘었대요. 10년이면 강산이 예, 변한다. 사람들의 저, 인식을 예. 바꾼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무 감사했죠. 50%면 예, 장로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아예 이제 저는 하나도 한 건 없고 여기 계시는 거죠. 입양 예. 가족들이 모두 한 일을 같이 거죠. 한 거죠. 우리. 네네. 예, 예. 네. 입양인 입장에서는 예. 비밀 입양을 당하신 분들이 성인이 돼서 아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네. 영원한 비밀이 없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더라. 입양 가정하고의 입양 부모님하고도 그렇게 사랑으로 잘 쌓았다가 그 바탕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장로님께서 시작하셔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따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그 입양아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네. 부모님 입장이 아니라 네. 물론 부모님이 비밀로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그렇죠. 상처받지 그렇죠. 말라고 네. 하는 네. 마음인데 네. 좋은 의도인데 네. 좋은 의도인데 네. 그 결과가 안 좋은 네. 경우가 너무 많으니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이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면 아이들도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최소한 as young as possible. 네. 그때 이제 입양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아이들을 자랄 때 처음에 이제 심지어 8살, 7살 된 아이들한테 우리가 입양했어 하면 얘네들이 그게 뭐야 하면서 다시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노는데 바쁘잖아요. 노는데 바쁘고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입양을 생각할 때 그때쯤 이제 자기 친부모가 누구였나 생부모가 누구였나 자기는 어떻게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 입양 부모들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네. 그리고 애가 더 나이가 들면 18살 그쯤 되면 직접 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같이 찾아서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경우는 또 만날 수 없어요. 그 생부모 쪽에서 원치 않거나 또 못, 기록이 없어서 못 찾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긴 하지만 그 아동에게는 그런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찾고 그런 걸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관계가 더 깊어져요. 더 그럼요. 가까워지고. 네. 입양 아를 입양한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입양한 그래. 엄마, 입양한 저기 생모까지도 어찌 보면은 입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맞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이사님께서는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미국에서도 동일한 활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 미국. 일은 언제 하세요? GPS는 언제 만들어요? 우리 집 잘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저 와이프도 뭐 잘 알지만 제가 GPS 그 인공위성 연구 개발은 회사에서 다 하고 일단 집에 가면 한국 입양 홍보에 일을 해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전화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부부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자기네들도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데도 연락이 와요. 그 마땅한 서류들을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 부탁이 많이 오고요. 네. 움직이시는 걸어다니시는 그 복지회 아동 복지회시네요. 진짜 입양 기관이에요. 네, 그런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요. 좀 너무 미국에, 경건해요. 미국에도 미국에서도 입양 홍보하다 보니까 밤에 쌩 나오고 막 경건해요. 너무 경건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